연하서 1장, 2장을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느낀 거 있어요? 아, 느낀 거 있잖아요. 요나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도 완전하지 않다. 네? 선지자도 완전하지 않다. 아, 그러면 선지자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으나 선지자의 특징은 뭘까요?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아는 게 선지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요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있는 그대로, 그렇죠? 자기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타내고, 하나님이 이거 아닌데 그러면 뭐예요? 떠나고 그래요. 예. 네. 그러다가 또 자기 하나님은 그런 자기, 하나님을 등진 자기를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지만 하나님은 역시 자기를 버리지 않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체험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도 결국은 나는 예수를 버렸지만 예수는 자기를 결코 버리지 않았다. 하는 것을 체험한 사람. 크, 멋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베드로처럼 그렇게 사도로서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가까이 지내도 버릴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버리지 않는다. 요나도 선지자야. 선지자도 왜 버렸어요? 하나님은 선지자 요나가 네. 하나님은 얘기를 딱 듣고 하나님 표정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놈의 원수 아시리아 니느웨를 구원하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요나에게는 아시리아가 원수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원수도 사랑해. 그것이 아직도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쉬운 말로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도 이 조건적인 이 마음은 참으로 없어지기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직도 그 조건적인 것을 품고 있는 나 부족한 나일지라도 하나님은 선지자로도 삼아 주시고 또 그 선지자가 그것 때문에 등을 돌려도 하나님은 끝까지 따라가서 구원해 주신다. 박수. 네. 이게 이제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나서라는 책은 엄숙한 구약 성경에서 상당히 이 코미디적인 뭐처럼 십일조처럼 십일조도 이 코미디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시험해봐.
내가 아이스크림을 채울 수 없도록 사주지 않나 봐라. 이제 이런 거죠. 자, 요나 오늘은 이제 그거를 잠깐 요나서에 대한 복습을 잠깐 하고 3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나는 죽음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물고기의 뱃속으로부터 드디어 요나가 믿음이 없었다면 물고기 뱃속에 탁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이고, 이제 끝났구나. 끝났구나. 포기하면 죽어. 진짜 죽어, 안 죽어? 소화돼버려, 그냥. 예. 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다. 그 무조건적 사랑이 아시리아에 적용되는 것은 그래도 열받는 거야. 아시겠죠? 그 점이 요나서의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여기 그 점은 뭐냐면은 이 무조건적 사랑을 그렇게 정말 잘 아는 듯한 이상구 박사도 김정은이 더 사랑한다 그러면 그거는 아닌 것 같다. 이런 게 요나의 심정인데 아시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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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아베, 오케이. 아베도. 예. 아베도 그래. 아베 때문에 유전자 많이 꺼지 뭐니? 자, 이제 그거를 이제 잠깐 우리가 반추해보고 3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자, 요나가 갔습니다.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그러니까 그 여기 3일 길이라는 말은 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성 한 바퀴 도는데도 3일이 걸린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루 길을 행하여. 그런데 선은 완전히 한 바퀴를 못 돌았다. 하루밖에 못 돌았다. 하루 길을 행하며 외쳐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이 말은 이제 이 니느웨가 무너질 날이 멸망할 날이 얼마 안 남았다. 뭐 딱 40일이라도 좋고 뭐 이 말의 진짜 깊은 뜻은 곧 무너질 때가 다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지구가 환경 문제로 날씨 문제로 저는 요즘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거 그 있잖아요. 우리 그
그 티코 알아? 티코? 전 티코라는 거 처음 봤어. 티코, 그 누가 아는 사람 있는 모양인데? 뭐예요? 네? 아이스크림이더라고. 티코라는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예. 네. 예. 네. 아이스크림이 뭐 한, 야만해요. 요거가 일일이 뭐예요? 그 한 개씩 포장이 돼 있단 말이에요. 어? 먹어봤지? 아. 맛있어, 안 맛있어? 어, 나도 맛있어. 근데, 여러분, 요즘은 막, 포장이 너무 많아, 그렇죠? 그게 다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이 큰일이에요. 그저 태평양에 지금 쓰레기 섬이 있잖아. 그리고 세계 각국의 이 해변에 쓰레기, 그 우리나라는 참 해변에 쓰레기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는 아베한테 감사해야 돼. 왜 일본 열도가 뭐예요? 그 쓰레기를 막아주고 있다고. 그 일본 해안 저 태평양 연안 쓰레기 굉장히 많대요. 그러니까 이 쓰레기 이 티코 아이스크림 하나 먹는데도 쓰레기가 나온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이거 참. 그래서 여러분 그 커피 마시는데 빨대, 그렇죠? 그것도 막 그것도 이렇게 분해 잘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거북이 목에 걸려서 거북이들 죽고. 이게 우리는 뭐 지금 이 돈 벌려고 완전히 자연을 어떻게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멸망할 날이 40일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멸망이 지극히 가까웠다. 또 막 구약적으로 막 그것도 40일밖에 안 남았다라는 그런 이제 표현입니다. 니느웨는 멸망할 것이다. 자, 요나는 지금 요나는 지금 이거를 하면서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아요. 왜 안 좋냐 하면 옛날에 하나님이 요나를 처음 불렀을 때는 그 니느웨로 가라 그럴 때 니느웨 너희들은 40일밖에 안 남아서 이 새끼들아 그거 하려고 보내는 줄 알았어. 근데 지금은 그 소리를 못해, 그렇죠? 왜? 자기도 니느웨 같은 짓을 했으니까. 하나님 배반하고. 그러니까 이제 요나는 그걸 외칠 때, 외칠 때 40일을 외칠 때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려고 한다는 그 마음이 있었겠어, 없었겠어? 이제 자기 마음은 그게 아니지만 하나님 마음에는 그 뜻이 있다는 걸 요나가 알고 외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그것을 듣는데 이 무엇을 느끼질 않아요? 정죄를 느끼지 않는다고. 니느웨 사람들은 자기들은 이 세상 어느 곳보다도 가장 악하게 살고 있다는 것, 가장 도덕적으로 악하게, 정말 이거는 사람들로서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라는 것을 그 양심에 뭐예요? 그 뭔가 찔림을 느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그래서 막 너무너무 척박하게. 그렇게, 정말 극악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자기 자신들도 어떻게 알고 있는 거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것을 알고 있으나, 이제, 미국말로 하면 이겁니다. 상관없어! 까지 거. 영어로 하면 이겁니다. Who cares? 이 말입니다. 아, 상관없어.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려. 크, 이런 세상이야. 이명일 씨가 잘 아는. 그렇죠. 아. 그러나, 그러므로, 그런데 니누에가 이 난데없이 어떤 낯선 놈이 나타나가지고, 처음 보는 놈이야. 그리고 유대인이야. 그렇죠. 뭐, 그 당시 이제 사람 보면 유대인인지 아닌지, 이제 유대인들 약간 특수하게 생겼어요. 특히 코, 이 부분. 그 어떤, 처음 본 유대인 놈이 나타나가지고, 니누에는 40일이면 무너진다. 그런데 그 말 속에 뭐는 없어요. 이제 자기가 그렇게 니느웨처럼 하나님을 깨퉁 돌리고, 물고기, 그 죽음, 지옥으로부터 뭐예요? 구원을 받아서 나왔으니, 이제, 요나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멸망시키고 싶은 생각은 뭐예요? 없고 구원하고 싶어 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는 그게 싫어. 그냥 짬뽕이지. 그러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 유대인 놈이 와가지고, 이제 곧 니누에는 멸망한다. 고 외치는데도 뭔가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예, 그 요나의 외침 속에서 느껴지는 거야. 그게 뭐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성령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 그러니까 심판을 외치고 있지만은 정죄는 느끼지 않고요. 느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그 심판의 외침 속에서 뭐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하시려고 한다. 지금 심판 때까지가 얼마 안 남았다. 빨리 돌이켜서 마음을 바꿔서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악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아무 신도 니느웨를 향하여 그렇게 외친 신이 없는데 여호와가 요나라는 이 선지자를 택하여 일단 하나님의 철저한 완전한 무조건적 사랑을 체험하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체험을 시키고 드디어 니느웨로 다시 보낸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니느웨 백성들의 마음 속에 그 요나의 그 외침, 한번 무조건적 사랑으로 구원받지 못할 그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아 구원받아본 사람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그 요나의 그 외침을 듣고
그리고 성령이 역사를 해서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믿고라는 말은 뭐예요? 와, 저 요나라는 놈이 외치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싶어 하시는 신이구나. 를 믿고, 그 요나가 외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배하는 이 우상신들은 우리를 이렇게 악하게 만들었다. 왜? 모든 우상신들은 다 무선적 신이요? 철저히 조건적 신이다. 그거를 니느웨 사람들이 깨닫고, 여호와는 우리같이 악한 사람들도 저 젊은 유대인을, 유대인 청년을 보내가지고 외쳐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저놈을 보냈구나. 감동. 성령이 그것을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 속에 알게 하여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 당시가 구약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제일 악한 니느웨 백성까지도 사랑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제일 악한 생활을 했을지라도, 여기에 니느웨 출신 한 사람 있잖아. 제일 악한 하고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여러분 구원하시려는. 근데요, 여러분 사람이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조직 폭력배 사회에서도 참 이 그냥 소위 말하는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없는 겉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 일이라는 거야.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 네. 이거는 상당히 하나님적 요소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여기 그러나 이 정상적인 이 사회라는 게 배신해요, 안 해요? 밥 먹듯이 한다. 그런 놈들은 그 사회에서는 받아줘, 안 받아줘? 그런 놈은. 그러니까 아마 그 사회가 더 의로운 사회일 수도. 아니, 웃지 마세요. 저는 농담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정상적인 사회에서 그 사회만큼 의리를 중요하게 여긴다면 이거 굉장히 뭐예요? 멋있는 사회가 될 거예요. 박수! 네. 그래서 이 의의라는 것이 이게 멋있는 그 성경에 제일 신약 성경에 많이 나타나는 단어가 의라는 겁니다. 의를. 그래서 여기 보면 참 재밌죠, 이 글자가. 우리 신작가님 잘 보세요. 여기 무슨 글자예요? 양이야. 의라는 단어의 뜻은 뭐예요? 정의. 정의라는 것은 뭐예요?
얼음이에요. 얼음. 얼음. 얼음이야. 얼음. 그러면 뭐가 올려? 다들 얼음의 기준이 달라요. 그렇죠? 근데 진짜 얼음은 이제 한자는 진짜 얼음을 보여줄게 이 말입니다. 글자로 써봐라 나타난다. 이게 뭐게? 양이 진짜 옳다. 세상이 무슨 말이에요? 근데요, 양이 진짜 옳고 그 다음에 양이 진짜 선하다. 이 굉장한 얘기 아니에요? 양이 진짜로 아름답다. 박수.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한자는요, 참 심각합니다. 한자는 성경을 바탕으로 동의조기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의롭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무엇이다?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양은 모든 죄인을 죄인의 죄를 자기가 뭐예요? 끌어안고 그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죄인들의 죽음을 자기가 스스로 죽어줌. 이것이 의요, 이것이 선이요,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통틀어서 사랑 곧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한자가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졌다는 것은 여러분 글자를 분석해 보면 성경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옛날에 그 노아 시대 홍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홍수가 있고 나서 이제 드디어 노아 식구들밖에 안 남았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은 다 죽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노아의 자손들이 번식하고 수가 점점 많아질수록 또 노아 이전 세상처럼 또 악하게 되고 또 조건적이 되어버렸다. 네. 그래 그러면서 이제 이 조건적이 되니까 그 당시 노아 다음에 이제 홍수 이후에 악하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또 뭐 어떤 분으로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악하게 됐다는 말은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오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적으로 오해하니까 그리고 자기가 살아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악해요, 안 악해요? 아, 이거 의리도 안 지키고 이게 악해. 그럼 이렇게 악하게 살다가는 하나님이 홍수를 그 홍수 이전에 악하게 살던 사람을 홍수로 죽인 하나님이 또 홍수로 죽일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홍수 때 뭐라 그랬냐면 다시는 이 홍수는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무지개를 딱 보여주셨다. 그 무지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죄인을 홍수로 죽게 하는 일은 없고 모든 죄인을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구원하겠다. 그게 이제 무지개예요. 그러나 다시 악하게 된 인간들은 그 약속을 믿지를 않고 우리가 이렇게 악하게 사니까 또 홍수를 보내서 죽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홍수가 올 경우에는 어떻게 하자? 홍수가 미치지 못할 만큼 어떻게?
크고 높은 뭐요? 탑 같은 것을 만들자. 그래서 홍수가 오면 어떻게? 딱 그 높은 데로 올라가면 안 죽고 살 수 있다. 이것을 이제 바벨탑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바벨탑을 쌓고 있는데 하나님 보니까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홍수는 없다고 했는데도 이 녀석들이 그래가지고 막 그 바벨탑 쌓는다고 노역을 시키는 거야. 그 권력자들이. 요즘 여러분 일루미나티 뭐 이런 게 이제 많이 알려졌어요. 그렇죠? 소위 그 음모설. 일루미나티가 실제로 존재하는 건 그건 확실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게 코로나가 일루미나티하고 일루미나티가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인구 감소 방책의 하나로 이제 그래서 뭐 세계 최고 지도자들은 다 일루미나티에 속해 있다. 그러니까 시진핑도 그렇고 뭐 알고 보면 트럼프는 표면적으로 일루미나티하고 싸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일루미나티다 이제 다 이래 쌓는다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을 지금 이대로 무분별하게 이렇게 놔두면 쓰레기 버리죠. 공기는 계속 오염되죠. 기후 변화는 오죠. 이 일루미나티들은 세계 최고 지도자들로서 이 세상은 멸망한다는 것을 뭐예요? 아, 가장 잘 아는 최고 지식인들이고 정치인들이고 그리고 기업인들이고 기업인들은 앞을 내다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대로 갈 수 없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유를 너무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통제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그래서 미국도 그런 통제 사회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민주당은 통제 사회로 끌고 가려고 그러고 있고 그 통제를 저항하는 자유를 사랑하는 미국인들이 이제 그래서 이 세상 전체가 그 통제 사회로 모든 것을 이끌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소위 그림자 세력이.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중국처럼 돼야 된다 이런 사상이 있어요. 왜 중국은 철저히 감시하고 그렇죠? 그 인공지능을 해가지고 중국에서 제일 발달된 게 뭐예요? 이 안면 다 하면 누구가 여기 있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광화문에 50만 명이 모였다 하면 안면이 얼굴이 착착착착 누구 신원이 탁 이제는 뭐 사람 많은데 깨어가지고 뭐 적당히 넘어가는 일은 없어요. 미국에서는 그거 하려 그러면 국민들이 노 그래요. 그러나 우리 동양 사회는 옛날부터 권위주의에 억눌려 사는 것이 체질화돼가지고 뭐 오케이 하려면 하라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자, 아, 막 이런 잡담으로 자꾸 들어가는데 포인트 핵심은 왜 한자에 그 성경이 들어 있다는 것을 한번 잠깐 증명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어떻게 다 이제 왜 이제 한 곳에 모여서 사니까 이 사람들이 못하는 짓이 없어. 그리고 그 당시에 언어도 통일된 언어예요.
그래서 탁 그래서 이쪽 동쪽으로 온 저 밑에 쪽으로는 한족이 가고 이쪽 몽골 쪽으로 이렇게 온 소위 중국 사람들이 부르는 동이족들이 아마 제일 똑똑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중국 정부도 공식적으로 동이 문화 그게 어디서 발생한 시작한 문화예요? 다 고조선. 중국은 소위 동북공정이라는 걸 통해서 이 한국이나 이런 모든 이쪽 지역이 한족의 그 문화의 옛날부터 지배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역사적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막대한 노력과 자금을 기울였는데 결국 나타난 게 뭐냐면 동이족인 거야. 고조선. 그래서 그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뉘어 가지고 남쪽으로 가서 한족에게 영향을 미쳤고 그래 가지고 이제는 그 고조선도 뭐예요? 본래는 중국이었어. 이제 이래 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고조선이 본래 중국에 속해 있는 거다. 그러면 우리는 뭐가 돼 버려요? 중국 사람이 돼 버린 거예요. 이제 그렇게 그게 이제 시진핑의 야망이에요. 그게 중국 몽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글자를 보자 이 말이에요. 글자를. 글자를 보면 그래서 이제 언어가 혼란돼 버렸으니까 각 세계 각지로 퍼진 사람들이 이제 정착을 하면 그렇죠? 글자를 만들어서 소통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글자를 만드는데 자, 여러분 놀랍습니다. 나무 이걸 스플림 그러죠. 이 뭐예요? 무슨 뜻이요? 금할 금이야. 노 금 금한다. 나무 두 개하고 금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자 이게 전체가 금지야. 금 금지. 근데 요거는 뭐예요? 보일시야. 저거는 주로 누가 인간에게 보이는 거? 신이. 그 신 할 때도 뭐예요? 보여주는. 예. 네. 우리 신균이 씨가 이 신자에 대해서 상당히 자존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신이 바로 신이라는 거예요. 이 신은 본래 번개야. 그 번개가 치는 이 모습을 상형 문자로 표현해서 처음에 나온 갑골 문자에는 이게 번개처럼 그렸어. 그게 점점 이제 조직화돼서 저 글자로 된 거예요. 그래서 번개 같이 보여주는 하늘에서 그것이 글자 괜찮죠, 그렇죠? 그래서 자 근데 그러니까 두 나무 또는 에덴의 동산에 뭐요? 각종 온갖 과일 나무들이 있었다. 그 과일 나무에서 하나님이 지시 이거 지시할 때듯이 지시했다. 뭐를 지시했어요? 처음으로 모든 나무는 먹지만은 이 나무는 선악과 나무는 먹지 말라고 인간에게 처음 지시했는데 그 지시는
금지였다 이 말이야. 그 뭐 성경 없으면 이 글자가 설명이 돼야 안 돼? 설명 안 돼. 뚱딴지 같은 소리지. 네. 나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님이 지시한 그것이 금지다. 그거는 성경 똑같아. 네. 아, 그다음 하여튼 글자 굉장히 많아. 자, 한 개만 하고 갑시다. 이거 뭐 한 3시간 강의 해야 돼. 아시겠죠? 자, 배선자 배서 배. 배는 배인데 뭐예요? 선. 배에 주자가 있어. 주하고 선하고 배는 배야. 그런데 뭐가 달라요? 배는 배인데 크기가 달라요. 배주는 뭐예요? 이렵. 이렵은 뭐예요? 잎사귀 하나 같은 편주. 그러니까 나무 잎사귀 같이 작은 보트라 이 말이야. 그 주는 요렇게 이제 뭐예요? 자, 요거는 뱃머리고 요거는 뭐예요? 뱃머리고 여기는 한 사람이 노를 젓는 그 한두 사람 타는 이력 편주. 보세요. 희한해요. 이력 편주에 배선은 뭐예요? 기선. 커요. 수백 명이 타는 배. 근데 이제 선은 큰 배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지구상에 살았던 사람들이 큰 배가 없어서 바다에. 큰 배를 처음 만드는 게 무슨 배요? 노아의 방주야. 방주가 그게, 그러니까 방주를 표현을 해야 그게 큰 배야. 그렇죠? 거기에는 온 짐승들도 태우고, 그리고 거기에 몇 사람 탔어요? 예, 네. 거기에 8 식구가 담배가 큰 배다! 박수. 이거. 참, 아. 그래서, 이제 복자도 이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 어디서, 누구에게? 첫 사람에게 어디에서? 동산, 정원, 에덴의 동산에서 인간에게 첫 번째 주신 것이 바로 복이다. 하나님 복을 주사 알아서. 이게 끝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한자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주 있으니까 자, 의, 선, 미. 의는 옳음이니까 이거는 진리하고 통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 선, 미.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무조건적 사랑을 나타내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아 나를 위하여 죽고 양 그 이 양은 뭐냐면 이 여기는 큰 대자거든. 그러니까 크신 양 양이신 크신 분 하나님이 아름다우십니다. 아, 그렇죠? 아, 멋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이제 옛날에 공부하면서 이야, 이거 참 대단하구나. 아, 그렇게 봤어요.
자, 됐죠. 이제. 그래서 니느웨 백성이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를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이것은 이제 이때까지 우리가 입었던 이 옷들이 다 뭐예요? 우리의 위선이었다. 그렇죠? 이제 그거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배옷을 입었다. 그래서 우리도 옛날에 왜 장례식 때는 전부 뭐예요? 배옷을 입었잖아.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이렇게 받아들였다. 그 소문이 니네 왕에게 들리니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그렇잖아도 왕이 상당히 양심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 왕은 이렇게 우리 백성이 살면 뭐요? 이 나라가 곧 망할 텐데.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 요나가 나타나서 히브리 청년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니느웨를 그렇잖아요. 왕도 놀랬겠죠. 아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떻게 자기들을 걱정을 하고 있냐 이 말이야. 그렇죠? 자기들은 뭐예요? 유대인들의 말에 의하면 자기들은 뭐예요? 개 이방인들인데 그렇게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주위의 그 이방 국가들이 다 이스라엘을 미워했단 말이야. 왜? 이 자식들은 뭐요? 자기만 하나님 백성.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 니느웨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는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위 국가들에서 미워했는데 요나가 자기 나라의 니느웨 와가지고 하나님이 걱정하신다. 이대로 변하지 않고 가다가는 뭐요? 곧 멸망한다고 하니까 여호와는 우상신들하고 다르구나. 왜? 우상신들은 무슨 신이라 그러냐면 민족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민족신. 민족신. 여러분, 민족신. 그러니까 그 민족의 특유의 신들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민족마다 다 다른 그거는 좀 우상신이라. 그러니까 민족신은 누구만 사랑하는 거요? 누구만 돌봐? 그 민족들만 돌본다. 그런데 요나가 나타나서 여호와가 이 니느웨를 걱정하고 계시다. 감동이 아니에요. 그 여호와는 민족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은요, 참 특이한 백성, 이 동이족들, 한국 사람들. 한국의 민족신이 누굽니까? 당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당군은 한국 사람들만 사랑할게? 우리 용 선생님, 당구는요 여호와하고 참 닮았습니다. 당군 정신이 뭐예요? 홍익인간, 홍익인간, 홍익이 뭐예요? 홍은 뭐예요? 넓게 온 세상들. 이건 뭐예요? 유익.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을 세상에 퍼져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널리 널리 유익을 펼치시는
그런 정신을 가르친 민족신이 당군이니까 그 당군은 너희들 한국 민족만 내 사랑할게. 그런 쪼잔한 신이 아니고 그런 면에서 유대인들의 여호와하고 당군의 홍익인간 정신하고 같은 정신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홍익인간 정신을 보여주는 성경에서 글자가 나왔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중국의 그 동북공정 과정에서 고조선 동이조에서 중국 문화가 출발했다는 것을 인정을 했다 학술적으로. 와, 그 말을 듣고 저는 이야 놀랐어요. 그 강의를 제가 어디 유튜브에서 들었는데, 거기죠. 유튜브에 요즘 보면 막 재미있는 강의 많이 나와요. 요즘은 뭐 철학 강의도 많이 나오고. 아마 돌선생 강의였던가? 예?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니면 그분이 연세대학교 졸업하고, 그분은 뭐, 노자, 뭐, 장자, 기독교,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걸 깊이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한테 얻어듣는 그런 정도이니까. 자, 그래서 왕도, 이야, 드디어 우리 백성들이. 그러니까 왕으로서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돼. 앞으로 이렇게 살다 보면 벌을 줄 거야. 뭐, 감옥. 그럼 감옥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뭐요? 온 백성을 다 집어넣어야 될 판인데, 이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에 그냥, 그래서 백성들이 자진해서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는 니느웨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다 우리가 함께 여호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되자 이런 취지로 다 이제 그래서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그 강포에서 아주 그 아시리아 사람들은요 강포하기로 그러니까 잔인하고 이건 역사적으로 아직도 그렇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제 국력은 강하니까 주위 모든 나라에 대해서 잔인하게 했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죠. 벌 받을 짓은 많이 했지만 우리가 이제 마음을 열고 받아들였으니 우리를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자, 여기 이제 보면, 여기 보면 좀 조건적인,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은
냄새가 풍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니느웨의 왕과 온 백성들이 다 여호와께로 마음을 열고 받아들였습니다. 즉 조건적인 우상신들로부터 떠나고 이제는 무조건적 사랑의 홍익인간적인 정신을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어떻게 돌아왔어요. 그 자체가 뭐예요? 그 자체가 사망에서 생명을 옮긴 겁니다. 그렇죠? 그 자체가 구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그 무조건적 사랑의 구원을 받아 뭐예요? 구원 곧 생명을 받아들였으니까 그들을 지금까지 지배하고 있던 사망으로부터 그들이 뭐예요? 해방이 된 거 아닙니까? 해방이 된 거예요. 해방이 돼서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런 말 읽을 때 여러분이 아주 조심해야 돼요. 우리 여기 이 교수님 너 이거 가지고 맨날 자하고 이제 저한테 질문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 또 한 2-3일 있다. 아참 이거 조건적 아닙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조건적 맞아요. 우리 이 교수님 요거 해석하겠습니까? 무조건적으로? 예. 네. 지금 그것 때문에 갈등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무조건적으로 이런 게 무조건적으로 탁 보이기 시작하면 와, 예. 그래서 참,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시니라. 재앙을 내리려고 탁 하고 있는데 이 새끼들 다 멸망시켜야지. 그러고 있는데 이 자식들이 회개를 하니까 재앙을 안 내렸다. 이렇게 해석하면 성경은 꽝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이죠? 우리 현 선생도 좀 감이 오실 것 같은데. 여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숙제로 남겨놓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앙이라는 것이 뭐냐라는 것을 여러분이 무조건적 사랑으로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사망으로부터 재앙 중에 제일 상재앙이 뭐예요? 죽음이죠. 사망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사망으로부터 어떻게 구원하시는 분이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우리는 어디에 있었어? 사망에 있었다.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사망에서 있었는데 본래 생명으로 옮겼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안 내리셔도 이미 우리는 사망이라는 상재앙 속에 어떻게 있었다. 그거를 알아야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사실 여러분이 답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난 저녁 시간에 제가 잠깐 얘기했잖아요. 탕자가 어떻게 토끼에서
그런데 아버지는 뭐라 그래? 이렇다고 그래. 그거 그런 맥락이에요. 아시겠죠? 니느웨 백성들이 악을 선택해가지고 재앙을 뭐요? 받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빠져 있었다 이 말이야. 그거를 하나님이 드디어 그 사망으로부터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해냈다는 말을 저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자기가 아들을 잃어버린 게 아니고 아들이 토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잃어버렸는데 다시 찾았다고 얘기합니다. 왜? 자기 잘못으로 자기가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찾았다.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자기 잘못으로 얘들이 뭐예요? 재앙 속, 재앙을 받게 돼 있었는데 자기가 드디어 구원해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야 사랑이 느껴지죠. 그렇죠. 아, 이 새끼들 이제 회개하는구나. 이제 용서해 주지. 다음에 또 해봐라. 이제 그때는.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하여튼,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 재앙에 대하여, 이제 성경에 재앙이 제일 처음 나오는 곳이 출애굽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열재앙, 열재앙에 대한 강의를 제가 다시 해드리면, 그때는, 아하, 열재앙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집트 사람들을 어떻게, 마음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 안 시키니까 이놈의 새끼들을 있는 재앙 없는 재앙 다 내려가지고 이집트 왕 바로가 혼쭐이 나가지고 야 나가라 나가라 이렇게 돼서 강제로 끄집어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뭐 매력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 이거 웃기기로 그니 요 무조건적 사랑의 관점으로 구약 성경을 안 못 보면 이거 기독교처럼 엉터리가 없어요. 근데 이런 거를 어떻게 믿고 있어? 지식적인 분이라면 사람이라면 이 구약 성경을 이건 뭐 터무니없는 얘기. 그러니까 구약 폐기론이 나온다 이 말이야. 구약이 필요 없어요. 구약 믿는 놈들은 다 뭐예요? 바보들이다. 이런 말을 기독교 안에서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그분의 이런 말씀들을 다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으로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3장입니다. 아, 이 4장은 이제 마지막 장인데, 과연, 요나, 이제 4장은 뭐냐면, 이제 니느웨 사람들은 구원 다 받았죠? 받았는데, 하나님은 기뻤을까, 안 기뻤을까? 이놈들이, 니느웨 이놈들이, 나의 사랑을 받아줬구나, 구원을 받았구나. 그런데 요나는 아직도 이것들이 멸망을 해야 속이 시원할 텐데 이제 그래서 요나가 또 하나님한테 하고 말다툼을 합니다. 희한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요나서는 그만큼 요나는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하나도 안 숨길 만큼 그것을 뭐라 부른다? 자유라고 부른다. 군주의에 굴복하지 않는다. 우리 항상
어른이 그러면 가만히 있고, 가만히 있어. 그럼 내 생각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 문화지만. 이 히브리 문화. 자, 할 말 있으면 해봐. 어? 그런 거예요. 괜찮아.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보니까 또 하나님한테 니느웨가 구원받은 것 가지고 항의를 합니다. 그런 요나, 골치 아파요, 아파요. 그 골치 아픈 요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설득하시는가가 나타난 흥미진진한 사장을 기대하시라.